중3 사회예요. 지금 뭐예요? 부담은 기본권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가 언제냐? 인권 보장하고 국가기관은 무슨 역할을 하냐? 한번 볼게요. 기본권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한은 언제 하고 한계가 뭔지 볼게요. 기본권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여섯 개 한번 읽어보죠. 크게 볼게요. 기본권의 종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져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의 의미가 다양한 만큼 우리 헌법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면권, 일조권 등도 뭐에 속하여? 수면권, 일조권이 뭐라고? 행복 추구권이야. 요새는 이게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이게 심각해, 이거. 수면권. 그죠? 일조권도 되게 중요해. 햇빛에 되게 민감해. 원장님도 식물 길렀는데 햇빛이, 막 아쉬운데 뭐가 앞에 더 생겼다 이러면 진짜 짜증나겠지, 그지? 모든 기본권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 다른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이에요. 자, 이첫 번째 이 기인 거, 이 부모와 인간 존엄 가치와 행복 추구권은 뭐라고? 다른 기본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 뭐냐 그러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죠? 그리고 모든 기본권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가 뭐냐? 얘야.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래서 요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 사람은, 그죠? 이딴 거에 의해서 그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평등권이에요. 다른 기본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돼요, 이거.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지? 다른 게 보장되려면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이 뭐냐?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이 노란 것만 얘기하면 이건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또 이걸 얘기하면 노란 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죠? 평등권, 평등한 권리 아닌가요?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유권, 기본권 중 역사학적으로 가장 먼저 발달한 건 앞에서 봤죠. 자유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예요. 신체의 자유. 내가 머리를 길르든 말든, 그지? 내 마음이라 이거야. 내가 청바지를 입고 다니든 말든, 그죠? 정신적인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국가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권리. 뭐라고? 국가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가 뭐냐? 이거.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나 봐. 잘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이거예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얘예요. 공무담임권이 뭐야? 내가 직접 이런 기관에 그저 국가기관에 구성원이 되는 거야. 아, 내가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 있잖아. 그지? 응? 를 얘기하는 거야. 공무담임권. 그 다음에, 청구권.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야.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뭐예요? 수단적 권리가 바로 청구권이래요.
말이 좀 그렇죠. 자유 청원권.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 청원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걸요. 뭐좀 해주세요.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 피고인으로, 그죠? 내가 무슨 죄, 의심이 되는 죄라고 그랬지? 피고인이.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저 새끼 살인자 같아. 그래서 감옥에다 쳐놓고 재판 한 받는 동안,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어. 재판을 하고 보니까 어때? 무죄야. 무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개월 동안 감방에 있었더니 회사는 다 망하고, 그지? 잘 나가던 회사인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해줄 건데?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무죄 받은. 응? 유죄면 무슨 물어줄 필요가 없잖아, 그지? 죄인이니까. 무죄 판결 받았을 때.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배상해달라, 보상해달라. 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렵죠? 배상과 보상이 뭐냐? 보상은 적법한 도로 넓히려고, 그지? 그땅줄 때, 그지? 내 땅을 갖다가 국가에서 쓴쓸때 보상해 주잖아, 그지? 그걸 보상이라고 그러고요. 배상은 법령을 위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나는 적법, 보상은 적법한 거고, 배상은 위법한 거야. 알았죠? 뭐라고? 배상하고 보상이 있었어요. 뭐라고? 보상은 적법한 거고 배상은 불법이에요.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 알았죠? 불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까지 왔어요. 사회권.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권이에요.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죠?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나라에서 나서서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인 거예요, 사회권은. 적극적인 거예요. 자, 위에 거 이거 한번 볼까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야. 나라마다 헌법이 다름으로 규정되는 기본권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권의 보편적인 인권 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비슷하다. 이거 잘 보고요.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 뭐라고? 법률에 의해서 법률, 내가 뭘 잘못하지 않고, 법에 적혀 있는 뭐, 잘못 말고는 나는, 그죠? 이런 걸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야. 알았죠? 그냥 이런 건안 된다라는 거야, 절대. 알았죠? 정신적 자유. 사상과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예요. 사회 경제적 자유의 종류에는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게 있어요. 응? 자유권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기본권 지금 6가지를 갖다가 일단 정리를 했어요.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만 뭘로? 법률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났어. 내가 트럭을 아주 좋은 걸 샀거든. 비싼 거, 응? 힘 좋은 걸 샀어. 그러면 군인들이 그거 뺏어가. 왜 뺏어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뺏어가. 왜? 군용 트럭보다 훨씬 더 좋거든. 당장 필요하고, 그지? 뺏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지. 나의 재산권을, 그지? 그지? 나의 재산권을, 그죠? 기본권인 그거를 갖다가 뺏어가는 거야.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써 있어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야 암기는 해야 돼요.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요.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돼요. 뭐가? 공익이. 그지? 사익보다 커야지만 제한을 한다라는 거야. 인권보장과 국가기관의 역할 볼게요. 법원이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세 가지를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법원. 법을 적용하여 각종 분쟁을 해결해줘야 국민의 침해된 인권을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이에요. 역할.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이 있어요.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보호해줘요. 재판이 뭐라고? 침해된 권리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바로 재판이에요. 위헌 법률 심사 제청.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는 헌법 재판소에 그죠? 위헌 헌법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위헌 헌법률 심사. 이법 이상하다. 검사해 봐라. 이걸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이라고 해. 신청하는 걸.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 이루어지는 반면, 헌법소원 심판은 뭐야? 요게 좀 구분이 있나 보네요.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게 있고, 위헌 법률 심판이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법원이 하는 거야, 법원이. 그리고 헌법 소원 심판은 누구야? 누가 하는 거야? 직접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하는 건 헌법 소원 심판이야, 헌법 소원 심판. 그죠? 요거랑 요거는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 이건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원. 알았죠? 헌법 재판소 볼게요. 헌법을 기준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해요. 헌법 재판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국가 기관이에요. 독립되어 있죠. 역할은 헌법 소원 심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 공권력이나 법률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위헌 법률 심판. 그죠? 위에서 지금 읽었던 거네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돼요. 자, 이두 가지 구분했어요. 그죠? 여기서 했던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고, 이건 국민이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국민이 하는 거고, 이게 법원이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국가기구예요. 인권의 보호랑 향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인권 침해 사례, 인권 침해를 조사를 해요. 국가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법인, 단체 등이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해요. 인권 침해 개선 권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해요. 권하는 거죠. 야, 이거 좀 바꿔봐. 그죠? 호주제 및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제 권고.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 알죠? 뭐지? 그 종교 그거? 총안 잡는 애들 있었잖아. 그 종교 있잖아. 외국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뭐책 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 무슨 기독교 비슷한데 기독교가 아닌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그랬지, 그걸? 양심적 그 중국어 뭐지? 그게 그 종교 이름 안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개선 권고, 그죠? 권고를 할 때. 자, 일단 요거는 잘 읽어두도록 하자. 좀 어렵죠?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쵸? 오늘은 두 개나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